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차가 빨리 궤도에 올라가셔야 그렇죠? 예, 2차를 갈수 있죠. 예, 나머지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뭐 1차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뭐 30점을 맞든 예, 40점을 맞든 그건 큰 관계가 없죠. 매달 모른 모의고사에서 4개씩만 올리면은 뭐그 60점을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닌데 2차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촉박할 거라고요. 1차 끝나고 나면. 그죠? 1차는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 점수가 안 떨어져요. 그게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1차 과목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외우는 쪽으로 공부하시면은 시험장 들어가시면 60점은 절대로 안 나와요. 외워서 공부하시면. 이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파트에서 뭐 경제 안 되면 외운다, 뭐 투자 안 되면 외운다 그러는데 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틀림없이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차는 외워야 될게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과목들이라고 그러면 1차는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저희가 가유 순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글자를 따서. 그런데 전반적인 거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장의 변형이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 외워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외워서는. 그래서 이게 암기하는 식으로 도전하신 분들이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다시 뒤집는 거예요. 학습하는 방법을. 근데 이제는 7월 달이면요. 시간의 압박을 받아요. 7월 달이면. 그러면은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자꾸 좁히는 걸 생각한다고요. 좁히는 거. 에? 그거 기초가 안돼 있는데 그거 좁히는 걸로 들어가면은 더 힘들어요. 에? 그러니까 필요해서 중요한 파트 정도는 그래도 용어를 이해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거. 나중에 저희가 범위를 압축을 해드려요.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를 쭉 해줘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용어에 이해가 됐을 때 단시간 내 그것도 효과를 볼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돼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우신 거예요. 자, 지역 분석을 했을 때 있죠? 지역 분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 둔산동 있고 오류동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주거 지역이 있고요. 여기도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 환경은 어디가 더 좋아요? 응? 어디가 시세가 비싸요? 얘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시세가 2000에서부터 한 2300선이 형성이 돼 있다면 얘네가 주거 환경이 더 좋으니까 얘네는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게한 3000에서부터 한35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죠?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지역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판정하는 게 있다고요. 가격 수준을. 가격 수준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얘가 나와야지만 이 가격 수준이 요거를 기초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설정이 안돼 있으면 얘가 평당 얼마라고 우리가 단가를 매길 수가 없다고요. 이 안에서 이 주택이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편익시설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그러면 얘는 3,500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향이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얘는 3천의 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판정하는 것이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지역 분석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 아, 대상을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이 있고요. 유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인근 지역. 얘가 근래 시험으로 두번 인용이 됐는데요. 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요. 요즘 나오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얘들의 정의를 내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인근적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를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근 지역. 그럼 이게 시험에 유사 지역이라고 있어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고 요게 제목만 바꿔서 한번 틀리게 줬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또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심이다? 인근 지역. 그래서 얘는 뭐를 공유를 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이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같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을 하고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고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같은 영화관을 이용을 하고 비 올 때 같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요인이 같으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사적에서 하면 당연히 구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이 동일 수호권이라고 그랬을 때 이 수호권은 하나의 시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존재하는 부동산이 소지하는 권역인 거예요, 권역. 그래서 얘는 인근 지역하고 뭐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일 수호권에서는요, 그 용도 지역별 동일 수호권의 판정을 할 때 주거지는 도심의 통근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위는. 이 범위는 축소가 가능한 거예요. 주거지에서 틀리게 주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통근 범위 기준으로 동일한 시장 지역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이 범위는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총각이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해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면 김총각은 대전시 전역에다가는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세종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옥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옥천에다 주거를 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치원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조치원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시장 지역이라고요. 즉 옥천에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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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서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기는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동일수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김총각이 장래에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서 교육적인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그건 대전에 국한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은 연고 이런 걸 가지고 이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상업지는 배우지 기초로 성립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리하실 거는 후보지가 있고 이행지가 있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요,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농지예요. 농지인데 얘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낮으면, 성수도가 낮으면 그냥 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정권이 여기에서 이 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정권에서 그 당시 공급했던 임대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정권 말기에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지정을 했었어요.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이도 별로 안 좋았지만 바뀌면서 보금자리라는 주택 명칭이 사라지고 이 지정이 됐던 게 취소되거나 축소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현재 용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낼 수 있는 수준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하고요. 왜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여기 보면은 여기 개별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이 개별 부동산들의 최유효 이용이 있죠. 얘네들의 최유효 이용이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보냐면 주거지역으로 봐요. 이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주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들이 다 주택으로만 돼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슈퍼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른 다양한 용도가 들어갈 수 있죠. 그는 개별 부동산마다 최유 이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무슨 이용 판정을 또 해야 돼요. 네, 이 판정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무슨 이용을 판단을 하고 표준적 이용을 판단을 하고 개별 부동산의 상태는 별도로 다시 확인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 다음에 무슨 분석을? 개별 분석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지역 분석이 전체 분석이자 부분 분석이고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얘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요.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요. 얘는 부분 분석이자 이게 전체적인 거시적인 분석이고요. 미시적인 분석. 그리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글자 따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는 그 지역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으면 뭐가 선행이 되겠어요? 지역이. 이게 판정이 돼야만 이게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서 틀리게 유도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주가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요거 용어 물어보거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유도하거나 뭐 그런 수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감정 평가 방식을 보면요. 얘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이 있어요. 얘가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시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게 이제 삼면성이고요. 삼면성이라는 게 세 가지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하고요. 장단점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이게 삼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원가 방식의 사고는요.
얘는 뭐에 기초해서 비용이. 우리 지난번에 이거는 구별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 이 드링크 살 때 이 카드로 결제했고 그럼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다 낸 거예요. 그 원가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20년 전에 준공했대요. 그러면 20년 전에 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는지는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은 구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는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비용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신축할 때 이게 10억 들어간대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학원 건물은 신축 건물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잖아요. 그러면 얘는 20년 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그걸 여기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했더니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네,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이 시점에서 다시 신축하는데 20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감가의 정도는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남는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사고예요. 그런데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10층짜리를 짓는데 얘는 10억 들어갔는데 얘는 8억 들어갔으면 얘가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사고예요. 근데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산에 있는 건물이고요. 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얘가 실제는 시장에서 얘가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건 무시한다고요. 오로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만 가지고만 가치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방법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시청이 있죠. 시청. 이 시청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얘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다 돼요. 매매도 되고 지자체도 청사 있죠. 예, 호화청사 이런 거 매각한다고 내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안 팔려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런 애들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평가는 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비교 방식이 있죠. 예, 비교 방식의 사고는 여기 지금 10층짜리 중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새로 신축할 때 얼마 들어가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얘하고 유사한 그 규모가 유사한 건물이 있죠. 얘가 시장에서 얼마의 매매가 되느냐가 그 단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시장에서 한 15억의 매매가 되면 얘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비교 방식의 사고인 거예요. 그러면 수익 방식의 사고는요. 얘를 지어서 얼마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다. 유사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으로 임대줬을 때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죠. 예, 임대 수익의 크기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수익 방식의 사고예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아, 이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가면 그 박스 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것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가로놓기 해가지고. 그죠? 예. 근데 다만 비교 방식에서는요.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임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죠. 예, 여기다 플러스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얘도 비교 방식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도. 그래서 예, 그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임료 구하는 것이 무슨 법이 있고 적산법. 여기 가격 구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료 구하는 것이 수익분석법.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요. 아, 여기서
원가법에서 구한 거를 적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적산가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구하는 거를 비준가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수익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시산가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산가액이라는 건요. 평가사가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가액을 이제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거기 158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러면 얘를 이걸 왜 조정을 하냐면요.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용산 전자상가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가전사가 있죠. 가전에서 S사도 있고 L사도 있고 만약에 D사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한 42인치 TV를 갖다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다 가격이 틀려요. 이거 업체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성능마다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불안하죠. 내가 과연 이게 제 값에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는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평균적인 가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구하든 이걸로 구하든 이걸로 구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식별할 수 있는 평균적인 가격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기준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평균적인 가격으로 맞춰서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조정을 하는데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중 평균하라 이거예요. 세 가지에서 구한 가격 있죠. 네, 나누기 3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해서. 네, 그래서 가중치를 둬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산가액을 구하라고 계산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계산 문제에 대한 건데 어쨌든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무슨 평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중 평균해야 되는 거예요. 시산가액을 조정하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게 감정평가 논리가 뭐냐면요. 주관의 객관화예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방법에는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논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원가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로 열고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안 써요.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썼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냥 원가법이라고 써요. 원가법.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원가법, 복성식 평가법 둘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3방식에서 이거 구하게 되는요.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개요를 보시면 원가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건물 가치는요. 건물에 대한 재생산 비용에서요.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는 논리고요.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자, 그랬을 때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면 이 원가법이라는 건요. 건물에 재조달 원가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가해서 감가 수정이라고 돼 있죠. 그 감가 수정이 뭐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감가 누계. 이거. 네, 그래서 이 적산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거는 건물 가치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왜 토지 가치는 원가법으로 못 구하겠어요? 토지 가치는.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 또는 재생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비용 산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가법으로는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는
조성도는 매립할 때 들어간 비용 산정이 가능하니까 예외적으로는 구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순서가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얘가 나오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제주도할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할 원가라는 건요. 거기 보시면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원래는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을 나타내요. 이게 건물만 꼭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물 기준하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요 기준 시점이 있죠. 기준 시점을 대신해서 신축 시점이나 건축 시점이나 또는 준공 시점이나 이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응? 이걸로 대체해서 쓰면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로 들어오면 시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시점.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거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종류는요. 복제원가라는 게 있고요. 대치원가가 있는데요. 얘는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고요. 얘는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예요. 이 원가법은요. 신축 건물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왜 신축 건물에 적합하냐면요. 이게 대상 부동산인데 이게 금년 3월 10일 날 얘가 준공이 되네요. 그죠? 그럼 한 3개월 전에 얘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면 얘하고 똑같이 지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사이에 뭐 큰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새로 지은 애는 감가의 정도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가 되니까 적정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복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네. 근데 대치라는 건 뭐냐면 지은 지가 한 3, 40년 된 건물이면 안에 설비나 구조가 노후화되거나 구식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그대로 옮겨오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로 대체할 때 들어간 비용 산정을 해서 구하는 게 대치원가의 논리다. 뭐 이런 정도. 아, 그다음에 제주도할 원가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얘는 자가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 간에 얘는 도급 기준이에요. 그러면 왜 도급을 한다는 얘기는요. 아, 제주도할 원가에 이거를 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개발업자 이윤을. 그 왜 이윤을 반영해 주냐면 원가 방식은 얘를 갖다가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년 전에 준공된 애를 갖다가 가치 구할 때 얘를 기준점에서 다시 뭐 하는 거?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럼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이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비교 방식에서는 얘하고 유사한 사례가 시장에서 15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거 기준으로 가치를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괴리가 생기는데 이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도급을 주게 되면 개발업자는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자기의 이윤도 비용 안에 포함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윤을 갖다 2억에서 3억 정도를 반영하게 되면 비용이 10억이 아니라 12억, 13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갭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도급한 걸 기준해 주는 거예요. 자가도 되고 도급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가 건설의 경우라도 뭐를 기준으로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개발업체 이윤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구담비라고 그래요. 이게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정도. 이거 여기는요 계산 문제로 두 번 나왔는데요. 이거 두 번 낸 거예요. 비용지수법. 그런데 네. 내는 그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뭐 계산 문제 해봐야 별로 뭐 반응도 안 좋으실 거고.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5층짜리 있는데요. 대지가 한 500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이 1450평방미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얘가 공사비가요. 직접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억, 간접 공사비가 3천. 그러면 공사비 개가 얼마냐면 3억 3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이윤이 7천이에요. 그러면 개가 4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3억 3천으로 하겠어요? 4억으로 하겠어요? 그 4억으로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145예요. 그러면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얘가 20년 전에 준공하네요.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4억에다가 100분의 145를 하게 되면요. 1.45 나와요. 곱하면 5억 8천 나와요. 이거를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40만 원 나와요. 평방미터당.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수를 감안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평가사도 이 방법밖에 안 써요. 이거밖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0회 때 한번 나오고 5년 뒤에. 그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난이도인데, 근데 매년 똑같진 않아요. 제주도 원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산은 마지막에 몰아서 하시는 거지, 가는 동안에 하시면은 낭패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셔야 하는 얘기인데,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풀수 있냐고 관건이라고요. 그거를 말리는 함정이 계산 문제라고요. 학개론에서.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에 잘못 들어갔다가 학개론에서 시간 많이 뺏기면요. 어디가 데미지가 크냐면 민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배정이 실패해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1차는. 그렇죠? 나중에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여실히 느끼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 학개론 푸는 시간대하고 민법 푸는 시간대가 틀려요. 그걸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된다고요. 20분이 경과하면 학개론은 20번 정도 풀고 있는데 민법은 10번 초반대 풀고 있다고요.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민법이. 근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걸다 풀겠다고 덤비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걸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은 주분들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시계를 갖고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여기 뭐다 있다는 점포에 가게 되면 1,000원짜리 시계 이런 거 있어요. 앞에 놓고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왜냐면 폰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포켓에다 다 집어넣는다고요. 앞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확인할 게 없잖아요. 학교 교실이라고 시계 갖고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시간을 확인을 못 하는데, 시간을 물쓰듯이 쓰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봤을 때는 이미 한 시간이 경과하면 나머지 시간 갖고는 민법 못 풀어요. 그러니까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거를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겠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푸느냐 여부도 확인 다 해봐야죠.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가시면, 원래는 이 원가법 안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이론이 잘안 나오니까요. 감가수정이라는 건요, 뭐 하는 방법이냐면 이거 감가에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제조달 원가에서 이론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주도 원가라는 게 이게 신축 가격이죠. 그러면 적산 가격이라는 건 감가 상각된 가치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고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감가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도 원가에서 뭐 하란 얘기예요. 감가 수정. 그러면 감가 수정을 할 때는요.
제조사 원가에서 이 감가액만큼을 뭐 하란 얘기예요? 공제하란 얘기죠. 이거를 가산해서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답으로. 그러니까 뭐 표현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감가 요인을 보게 되면요. 물리적 감가라는 것도 있고요. 기능적 감가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적 감가를 판단할 때 이제 쓰는 게 균형의 원칙. 그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판단할 때 적합의 원칙.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거는 그죠? 예. 무슨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를 반영한다. 그럼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거 정도 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161페이지에 상단 박스 밑에 가면 자 거기 중요 표시로 해서 법률적 감가요인이라고 있죠. 그건 생략하시면 돼요. 법률적 감가요인은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안 해줘요. 그 왜 인용을 안 해주냐면 예전에 어느 학자가 법률적 감가요인이라고 제시는 했어요.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자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경제적 감가요인에 그냥 포함해서 정해요. 여기 보시면 얘는 변동의 원칙을 적용해서 구하죠. 얘는 균형의 원칙 적용하잖아요. 얘는 적합의 원칙 적용하잖아요. 근데 법률적 감가는 적용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구할 수 있는 요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차이라고 돼 있죠. 그게 혹시 요 차이를 물어볼 때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요. 감정평가상이 있고요. 감가상각이 있을 때 얘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시장 가치를. 근데 여기는 무슨 원가를 기초로 취득 원가를 기초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어볼 때 요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바꿔서 냈던 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이거를 인정해줘요. 뭐를?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을 하는데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장부 가치 구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감가 수정 방법이 있는데요. 감가 수정 방법을 보시면 이게 내용 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직접법이라고 그러고요. 시장 추출법하고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간접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제목이 제목대로 방법이 이렇게만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오지선다로 나올 수도 있는데 내용 연수 기준법 안에 들어가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해도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원래 이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방법을 쓰고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애를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그 조문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 조문상에서는 어떤 방법에서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지 기준은 없어요. 따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정액법은요 건물 등 같은 상각자산의 감가액 구할 때 얘는 기계류 등에 얘는 광산 등에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얘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로 정액법으로 왜 정액법으로 구하냐면 원가법이 건물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로 한 여섯 번 나왔다 그러면 한 번을 뺀 다섯 번이 다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정액법으로.
그리고 왜 또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그러냐면요. 정액법으로 구할 때가 감가액을 구하기가 훨씬 간편해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정액법의 사고는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건물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건물을 신축한 초기는요. 감가가 거의 없고요. 시간이 경과하면 감가의 정도가 더 커지거든요. 이거를 정액법의 사고로는 이 차이가 보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평가사가 직접 가서 보고 그 감가액을 조정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관찰해서 조정하니까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정률법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틀려요. 얘는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법? 체감상각법.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면 금융에서 원금균등상환방식 배우셨죠?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잔액은 계속 줄어드는데 정률을 매기거든요. 거기도 고정금리 매기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요. 매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이 점점점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 계산에 대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음 주에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 문제를 드리더라도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하게 이게 원래는 이게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여기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요. 이게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주달 원가에서 1- 잔가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잔가율은요. 제주달 원가분의 잔존가치 있죠. 그거 계산하면 잔가율이 나와요. 근데 잔가율은 제로 아니면 10% 줘요. 그러니까 잔존가치라는 게 건물 철거하면 남는 폐자재 있죠. 예, 그거 내다 팔면 돈이 조금 돼요. 근데 그 돈보다는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제로로 보는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를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제로 아니면 10%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0%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몇 년? 50년. 이거 2억. 근데 잔가율을 10% 줬어요. 그러면 0.9 남잖아요. 그럼 2억에 90%니까 1억 8천이겠죠. 이거를 50으로 나누면은 360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감가 누계액을 구하죠. 이거는 매년의 감가액이죠. 여기에다가 경과연수로 곱하면 돼요. 근데 정액법하고 정률법은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문제에서 준공이 2009년이고요. 기준 시점이 2014년 준 거예요. 그러면 지은 지 5년 경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라고요. 그럼 얘가 369 했죠. 그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800이거든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 이렇게 문제를 낸 다음에 작년에는 뭐라고 줬냐면 자, 건물에 대한 건축비 있죠. 건축비가 3억인데 얘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준공을 2016년 주고요. 기준을 2018년 줬어요. 그럼 2년 경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 원가를 구할 때 잔가율은 안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 뭐냐면 제주도 원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 구하려고 그러면 3억에다가 1+0.05에 대한 2년이 있죠. 자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억 곱하기 1.05에 대한 자생이 있죠. 이걸 곱해야지만 제주도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야지만 뭐가 나온다? 매년의 감가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배워갖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유형도 있다고 그러면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출제자들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냈던 선례가 있다고요. 2년 사이에 몇 프로씩 뛴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건을 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들어갔다가 문제는 안 풀리고 시간은 뺏기고 그러고 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히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 다루게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갖다가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하긴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인다고 바로 덤비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원에서 풀 때는 자신 있는 유형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그런 거를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지. 이게 뭐 되면 얼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게 나아요. 계산 문제가 대여섯 개 나오면요, 이론이 한 세네 개 정도는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계산을 열 개를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론을 평이하게 주니까. 그럼 그거 갖고도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안 되는데 뭐 그거 갖고 뭐 저기 하겠어요. 그죠? 편하게. 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그 162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죠. 예,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겠어요? 매년의 감가액이 다르겠어요? 162페이지 가시면 중간 박스 밑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해요? 달라요? 얘는 정액법은 일정해요. 정액이니까. 정률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틀려요.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액법이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360이에요. 이렇게. 근데 상환기금법이 있죠.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30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얘보다는 감가 누계액이 적잖아요. 이걸 이자로 메꿔주는 거라고요. 뭐로? 이자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언제 알려드렸냐면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감채긴 개수라고 알려드렸죠. 그 요건을 반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매년 회수되는 애들을 외부에 운용하면은 얘들에 대한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자가. 그 이자 합쳐서 감가 누계액을 맞춰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다? 일정한데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 163페이지의 관찰감가법에서는요. 동그라미 B번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고 있죠. 분해법은 이게 감가 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으면요. 얘를 치유가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능인 감가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경제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감가액을 구하는 게 내구성 분해법, 거의 내구성 분해법이라고 해놨죠. 예,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65페이지에 적산법이라고 나오죠. 예. 거기서는 그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적산법이라는 것은요,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하기 위해서 투자한 기초가액 있죠. 여기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면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기대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대수익을 다른 말로 순임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내 기대 이율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죠? 그러면 5억에 10%면 얼마 나오겠어요?
5천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필요 재경비 있죠. 필요 재경비가 발생하는데 필요 재경비가 500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천에서 500 빼면 4,500이죠. 그러면 투자자가 기대하는 이율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게 줄 수 있는 거는 요게 가산해야 되는데 공제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용어상에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가격 그 밑에 나와 있는 기대이율 뒤에 나와 있는 필요 재경비 이런 것 있죠. 생략하시면 돼요. 이거 왜 생략하면 되냐면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필요 재경비라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있죠. 우리 저기 투자를 해서 배우셨지만 경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포함해요? 아니면 빼요? 경비. 우리 가유순 전후 이거 했었잖아요. 가유순 전후하고 여기서 공경부서에서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뺄 때 감가상각비 빼요? 안 빼요? 에? 여기서 안 뺀다고요. 감가상각비. 공부소감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선 반영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안 나온다고요. 여기가.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여기서는 반영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회계 논리와 기업에서 쓰는 회계 논리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경비 항목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산법에서 옛날에는 이게 요 산식도 나오고 경비에 대한 것도 예전에 정리를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적산법은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 관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뒤에 마무리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